오늘의 시그널은 JNTC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JNTC는 커버글러스 제조업체고 주로 스마트폰에 커버글러스를 만들고 요즘에 갤럭시랑 아이폰 너무 저기 뭐 세대별 갈림이 심한 것 같아요. 성시경 씨 그걸 계속 뉴스에서 회자되던데 성시경 씨가 갤럭시 쓴다고 해서 옆에 여고생이 와가지고 갤럭시 써요 이랬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심각합니다. 10대, 20대, 30, 10대, 20대가 30, 40대 쓰는 거 싫기 때문에 아이폰 쓰는 것도 있고 성능은 갤럭시가 좋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통화 녹음도 되고. 근데 왜 안 쓸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걸 고민해봐야 되고 중국에서 삼성전자는 아예 아무도 안 써요. 삼성전자 점유율이 0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 열풍이 화장품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다 불어요. 자동차, 휴대폰. 여기서 이 애국 소비에 기대서 상승할 수 있는 게 JNTC예요. 삼성전자 갤럭시 폰은 안 팔리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부품 업체에서는 애국 소비, 중국 애국 소비에 기대서 좋은 게 있어요. 애플 아이폰 15가 지금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1위를 지금 그 1위를 내준 게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때문이거든요. 지금 뭐 위에 뭐 다른 중국 그 메이커들이 있는데 지금 화웨이가 뭐 미국에서 굉장히 제재를 받으면서 확 떨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려고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5가 여기서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JNTC에겐 좋죠. 왜냐면 JNTC가 화웨이 스마트폰 탑재되는 커버글라스의 70% 물량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세단 EQ에 들어가는 MBUX 하이퍼 스크린용 공모 커버율이 단독 납품만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NTC는 중국에서 애국 소비에 기인한 화웨이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어서 여러 가지 전기차 업체에다가 더욱더 큰 하이퍼 스크린용 공모 커버율이를 이 신성장 산업으로 삼으면서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커버글라스 제조업체 JNTC 알아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1년 고점인 12,000원, 13,000원 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기세가 이어져서 15,000원 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잡고 만약 거기가 돌파된다면 17,000원 역사적 최고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JNTC 1차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15,000원에 돌파되면 17,000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